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지 시즌에 관여했던 크리에이티브들이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좀 냄새가 납니다. 이지 총 냄새가 많이 나고 컬러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신발 말고 자켓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매한 엔타이어 스튜디오의 제품인데, 뭐 구독자분들 중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타이어 스튜디오. 2020년에 런칭을 한 스트릿 브랜드인데, 뭐 이지나 저스틴 비버, 타이가의 스타일링에 관여했던 크리에이티브 두 명이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엔타이어 스튜디오의 뭐 대표적인 실루엣인 오버사이즈의 실루엣을 가진 푸퍼 자켓인데, 이게 엔타이어 스튜디오의 대표 모델입니다. 엔타이어 스튜디오가 처음에 런칭을 할 때, 이 PFD 푸퍼 모델 그 하나만 가지고서 런칭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조금 더 이제 제품군이 다양해지긴 했는데, 발매 초기에, 이제 런칭 초기에는 이 푸퍼 자켓 하나만 갖고 런칭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즌이 지나면서 디자인이 조금씩 변했고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V2 모델입니다. 저는 이거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해서.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실용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홈이나 뭐 광고 같은데 모델들이 입은 그 핏하고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입었을 때 핏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일단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뭐 공홈에 나와 있는 핏이나 뭐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입었을 때핏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먼저 이거 잠깐 보시면 일반적인 패딩 같은 게 이렇게 세워놨을 때 쉽게 무너지는데,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밑단이 좀 넓고 시부리가 없는 디자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소재에서 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켓 같은 경우 입었을 때 디자인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이 안감이 굉장히 좀 얇은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감과 안감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 겁니다. 디자인이 무너지는 건데, 얘는 그게 없습니다. 얘는 지금 이 도톰한 겉감하고 안감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겉감에 사용된 재질이 안감에 그대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밑단이 약간 넓은 오버핏의 이 스타일도 그대로 살고요. 그리고 그 공홈에 있는 모델들처럼 약간 제껴 입었을 때도 그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넥 역시도 세웠을 때 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홈에 있는 스타일 그대로 연출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이넥이고요. 그리고 소매를 보시면은 벨크로가 있는 슬리브 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뭐 레인코트나 자켓 보시면은 이렇게 소매에 단추 같은 거 달려서 조절할 수 있는 장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슬리브 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슬리브 탭이 있고요. 안에 굉장히 큰 벨크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풀어서 입어도 되지만 그랬을 때 소매가 너무 깁니다. 어쩔 수 없이 좁게 조절을 해서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인데, 그래도 조금 소매가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모로 좀 불편한 옷이기는 한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지금 두껍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자크가 있고 굉장히 큰 벨크로가 있는데, 이게 크다 보니까 자크를 굳이 잠그지 않아도 충분히 여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목 부분하고 이쪽 가슴 부분만 벨크로로 닫고 밑에는 이제 열어놓고 입을 생각인데, 그래도 이제 스타일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충전재는 5리터 다운 자켓이고요. 650 필파워 제품입니다. 이 필파워는 높을수록 이제 그 보건력이 좋아서 안에 공기층이 형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50 정도면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썩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엔타이어 스튜디오가 처음에 이 PFD 푸퍼 자켓 런칭했을 때 그때는 600짜리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650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소 700 정도는 돼야지 좀 따뜻하다고 아마 느끼시는, 좀 괜찮은 그 다운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650이 사용이 됐고요. 지금 이 실루엣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타이어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그런 실루엣인데, 얘네들이 그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 디자인의 철학이 뭐 인종이나 성별, 뭐 연령, 그리고 뭐 체형, 그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핏의 제품이 얘네들을 대표하는 그런 실루엣의 제품이 된것 같은데, 뭐 다른 제품들 최근에 이제 공홈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스키니한 옷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오버핏이 되든가 아니면 스키니한 제품이든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지 시즌에 관여했던 크리에이티브들이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좀 냄새가 납니다. 이지 총 냄새가 많이 나고 컬러도 그렇고 앞으로 좀 기대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178에 62인데 지금 L사이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착샷 보시는 것처럼 뭐 스타일은 이 정도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더 큰 사이즈 구매할까 하다가 제품 자체가 오버핏으로 나온 거라서 그냥 L사이즈 구매를 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뭐 M사이즈는 제대로 된 이런 느낌이 잘 안 살 것 같고 또 XL은 너무 클 것 같고 아무튼 제 스펙하고 그 다음에 옷은 L사이즈니까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뭐 또 다른 거 얘기할 거는 방수는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 방수는 되고요. 바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는 되고 그리고 내부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 포켓이 하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면에 포켓이 있고 그리고 소매 끝에 보시는 것처럼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가방 메고 있었잖아요. 겨울 자켓들 같은 경우에 좀 빵빵하다 보면은 가방이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 이제 어깨에 잘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이 제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쉽게 미끄러지진 않는 것 같고요. 뭐 소재가 뭐 일단 뭐 미끄러운 소재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다운이 사용됐다고 해도 밑단에 이제 시부리도 없다 보니까 밑으로 좀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몸에 착 감기는 맛도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실용적이고 따뜻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사는 게 좋고요. 좀 디자인적인 부분만 봤을 때 괜찮다, 예쁘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신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t by the bonfire, velvet that drapes over the sky. Talk under the stars, wonder what life be like on Mars. Watch her wide-eyed memories ignite. Hold her real tight, whisper my child. Seasons will fly by and friends will make you cry. The world will change before your eyes. You'll toast with champagne and make many mistakes that will keep you awake late at night. But know that when the good